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동해안 남부와 중부 먼바다는 물결이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게다가 너울도 유입될 전망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의 바다는 대체로 바람 강하게 불지 않겠고 물결은 약간 높게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 남부와 남해안, 동해안 남부와 제주도는 1m 가까이 되는 물결이 일겠습니다. 게다가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무가 낄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해안도로나 해상활동 시 시정거리 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 조위관측소입니다. 구름이 아주 많이 끼어 있고 그 사이로 해가 얼핏 보입니다. 산등성과 수평선 뚜렷하게 보이겠고 해왕 또한 무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수 조위관측소입니다. 푸른 하늘과 산 바다가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물결 잔잔하게 흐르겠고 바람도 강하지 않아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겠습니다. 포항에서 해무 CCTV 보겠습니다. 포항도 구름이 많이 끼어 있네요. 구름이 해를 가린 덕에 바다의 색깔도 탁한데요. 파고는 0.9m로 다소 높겠습니다. 조석정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두 번씩 고조와 저조가 나타납니다. 여수에서는 이미 오전 3시 10분경에 첫 번째 고조가 지나갔고요. 약 13시간 30분 후인 오후 4시 40분경에도 240cm의 고조를 보이며 또 한 차례 해수면이 높아지겠습니다. 끝으로 조류정보입니다. 맹골수도에서는 오전 9시 이후 두 번의 최강유속이 나타나겠습니다. 오전 11시 55분 남동 방향 3.1노트 세기로 흐르겠고요. 그 뒤로 오후 5시 45분경 북북서 방향으로 1.5노트 세기가 되겠습니다. 맹골수도는 밀물보다 썰물대 세기가 더 빠르다는 점 참고하시죠.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